잘 치러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승전이 있는 날. 선수층이 얇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 오늘 경기할 팀은 후쿠오카에서 3일 입성한 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해왔던 팀들과는 달리 만만치 않는 상대. 신정 여사 선수들도 각오가 대단합니다. 우리 이길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이길 것 같아요. 화이팅!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빠짐없이 다 한 번에 보여주고 즐기는 게 제 목표. 지윤이! 네. 경기를 앞두고 선생님은 정성스레 준비한 편지를 꺼내듭니다.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고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를 건넨 편지. 아이들의 긴장은 확실히 풀어진 듯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안 돼,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이거 진짜. 아, 이거 본인 맞아요? 정보 같아요. 사진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아, 네, 마음에 들어요. 고생을 하면서 일본을 맞이하며 배운다는 자세를 열심히 던져주길 바란다.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한다. 얘는 메모 뭐라고 써? 아,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으니까 기분 좋게 한번 올라가자, 서울. 알았지? 네! 신정아! 파이팅! 네. 드디어 일본과의 결승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정 여상의 선수들이 먼저 공격에 나섰습니다. 던지는 투지 실력도 수비 실력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받쳐놓고. 자, 뛰어봐. 아깝다. 코스가 좀 너무 정면이야. 네. 아웃되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케이. 간발의 차로 출루한 신정 여상 팀. 오케이. 다음 타자의 안타와 수비 실책으로 순식간에 3루까지 진루합니다. 벤치는 이미 축제 분위기. 응원도 힘이 넘쳐납니다. 드디어 일본을 상대로 첫 득점을 뽑아냈네요. 세계 최강이라는 말에 걱정했는데 이 기세라면 우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길 거야. 제가 예상하는 한 6회쯤에 점수가 또 나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기는 거예요. 4회 말 1대1 동점 상황. 7회까지 치르는 소프트볼. 일본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첫 타자는 아웃. 연이은 안타에 계속되는 실책까지. 왔어. 퍼스트. 일본에 점수를 내주고 맙니다. 자, 화이팅! 집중. 우리가 지금 상하이 타선이 지금 불균형이 돼가지고, 좀 상위 타선에서 점수가 나야 좀 이길 것 같은데, 자꾸 안 맞네요, 지금. 계속되는 일본의 공격. 또 한 점을 내줍니다. 5회 말 경기를 마친 현재 일본이 3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두 번의 공격에서도 점수를 내지 못한 신정 여상.
결국 일본의 3대1로 져 대회 준우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폭염 속에서 맛있게 젖히면은 하나같이 다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지?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렇게 된 거야. 또 다음에 또 있잖아. 그래서 참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이 또 성장한 것 같아. 가능성이 참 많아. 이기는 것보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지도자의 능력, 바로 최강팀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너무 수고했어. 내년에 더 강화된 모습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와서 꼭 우승하러 가겠습니다. 소프트볼 선택한 것이 후회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독. 사회에 나가서도 끝까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는 감독. 교사, 이걸로도 남고 싶습니다.